싫다. 오늘은 이승화를 읽어줄게요. 읽어줄게요. 오늘 애기 잘하는 개미가 비둘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준비가 다 됐네요. 읽어드릴게요. 개미가 비둘기. 개미가 신학교를 왔다가 물 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 개미 살라! 개미 살려주세요. 그때 비둘기가 빠락빠락 날아와 나뭇잎을 띄워 주었어요. 개미는 비둘기 동료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비둘기 착하네요. 개미는 이내리 잊지 않겠죠? 멋지디 어느 산골이 나무 있는 비둘기 수로한 개미 보았어요. 아! 비둘기가 위험해! 개미는 살금살금 다가와 발이 꽉 물었어요. 은혜를 갚았네요. 아! 따가워! 사냥꾼이 문을 문지르면서 바람에 총에는 빛나고 말았어요. 개미 덕분에 비둘기는 멀리멀리 도망갈 수 있었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당나귀의 꾀. 어느 날 소금이 자유에 나와서 개울에 뿜덩 넘어져서 말았어요. 비틀거리며 일어난 당나귀는 깜짝 놀랐어요. 이때는 당나귀 깜짝 놀랐어요. 물이 소금에 녹아서 짐이 가벼워진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이때는 당나귀는 또 소금이 날랐어요. 옳지, 이번에도 넘어가야지. 당나귀는 이렇게 으로 넘어졌어요. 당나귀 저희는 당나귀가 못된 길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몰래 소금이 씻어주었어요. 개울에 이르자 당나귀는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손이 문득 빨아들어서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뚱뚱이 같이 무거워진 손은 다르며 당나귀는 자기 행동이 몹시 후회했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개미가 얄미운 배. 뱀. 뱀이 집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는 집게발, 개도 집을 찾고 있었어요. 찾아도 찾아도 도전히 보이지가 않았어요. 둘은 하나라도 찾아서 함께 살자고 약속했어요. 배구뚱이는 우리가 촉촉한 굴을 찾아 살게 되었답니다. 그대는 굴 하나 줄에 있으려니 정말 불편했어요. 꿈꿈 뱀아, 내가 캄캄해서 그러는데 몸 좀 움켜주겠니? 싫어! 하나도 캄캄하지 않은걸? 걔는 화가 나서 커다란 집게발로 뱀이 꽉 꼬집었어요. 내가 약속을 안 지켰지. 뱀은 너무 아파서 잽싸게 도망갔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해와 바람. 어느 날 바람과 해들이 찾아왔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거는 없어. 그런데 모두 해만 우리를 보니 나가 얘기라는 게 어때? 아침에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나그네 배틀을 빨리 벗긴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좋아요. 그렇지요. 착하네요. 존댓말도 하고. 바람이 완전 나였어. 후! 후! 바람은 헷갈려서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나그네는 옷을 벗겨질까봐 배틀이 더욱 꿈꾸었어요.
이번에는 해가 나셨어요. 해는 나그네 촌촌의 뿔을 내리시겠어요. 해는 나그네 친절의 뿔을 내려주었어요. 아이더 갑자기 더워진 대신에 나그네는 외투를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개가 이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주화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네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잘 가요.